쏘면서도 이렇게 시원하게 익은 백김치를 여러분들 저만의 히든 재료가 있습니다. 요즘 이 알배추가 진짜 맛있습니다. 제법 단맛도 들고 아삭해서 백김치도 함께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알배추 세 포기 사왔어요. 담백하고 단짠단짠 이 감칠맛이 감돌잖아요. 그래서 어떤 음식에나 잘 어울리는 게 백김치 같아요. 라면 먹을 때 단무지 대신해서 먹기도 좋고 매운 음식 먹을 때 입불 꺼주는 소박수 같은 역할도 하는 거가 바로 백김치. 입맛 없고 또 매운 음식 먹으면 속 쓰려 하시는 분들에게도 백김치만한 반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김치를 담가 볼까 합니다. 자, 재료 소개할게요. 알배추, 무, 쪽파, 배, 사과, 천일염, 고추씨, 멸치액젓, 찹쌀가루, 마늘, 생강, 그리고 건 다시마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너가 김소영의 생활약선입니다. 저만의 히든 재료가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이 알배추는 이 한 포기를 이렇게 네 조각으로 내가지고 이미 간수에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절여갖고 제가 이렇게 물 빼놨거든요. 백김치의 간수는 일반 간수보다 조금 슴슴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배추는 이 밑동 부위가 절인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아,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채널H 구독자님들, 프로 주부님들이 더 잘 아실 거니까 패스, 패스. 아무튼 저는 한 5시간 정도 절이고 한두 번 정도 물에 헹궈가지고 이미 다 물 빼놨습니다. 그럼 물김치의 시원한 맛을 내는 육수를 만들어 볼 텐데 물 2리터에 이 큰 다시마 있잖아요. 요거를 쫙 넣고 5분만 발발발 끓여서 식혀주시면 됩니다. 이미 저는 식혀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채 걸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맛을 내는 다시마 육수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 다시마 육수로 백김치를 담잖아요. 그럼 약간 무르지 않고 아삭한 식감이 오래 가요. 그리고 감칠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시마는 사실 지구 최초의 풀이다 그래갖고 초초 써가지고 초초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감칠맛이 뛰어나가지고 삼국시대부터 얘가 조미료로, 천연조미료로 쓰였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 다시마 표면에 보면 미끈미끈 하는 그런 성분, 알긴산이잖아요. 이게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인데 우리 장 속 청소부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라든지 혈압도 낮춰주고 뭐 고혈압,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 많이 되니까 다시마를 많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육수에 보시면 아, 그래서 다시마의 알긴산을 비롯한 좋은 성분이 여기 많이 우려져 있구나. 알배추 두 포기 분량이잖아요. 두 포기 분량에 필요한 찹쌀풀은 이 종이컵으로 이렇게 한 컵 정도 이미 계량해놨고 열무김치나 백김치처럼 이 국물이 좀 자박한 김치는 찹쌀풀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좀 국물이 텁텁해지고 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알배추 두 포기에 찹쌀풀 한 컵이면 딱 좋더라고요. 국물에 들어갈 사과, 배, 홍고추, 무를 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4등분을 할게요. 나박나박 썰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하게 되면 소년 소화제다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소화효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먹었을 때 소화가 확 위장이 편해지는, 그리고 무하고 배추가 김치 발효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아낌없이 투척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깨끗하게 배하고 사과도 썰어놨거든요. 이거를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일단 고추씨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저는 씨가 동동 떠다니는 게 싫어서 일단은 씨는 발라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추. 자, 이렇게 한번 눌러줄 거예요. 생강 한 토를. 깨끗이 열탕 소독해서 건조해 놓은 면포 주머니에 이 마늘과 생강을 넣고 요거가 좀 잘 우러나올 수 있도록 진이겨 주셔야 돼요. 넓적한 숟가락이 있으시면 요걸로 찌우셔도 되고 지금 저는 그럴 힘이 없으니까 제가 주방에서 사용하는 망치를 가지고 이렇게 이거 없다 그러신 분들은 손님으로 이렇게 약간 진이겨 주셔야지 국물맛이 잘 우러나도록.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제가 고추씨 넣을 거거든요. 이 고추씨 넣게 되면 느끼한 음식의 맛을 확 잡아주는 백김치만의 칼칼하고 담백한 그런 맛 있잖아요. 요거를 고추씨가 잘 내줍니다. 이렇게 넣고 요거를
고추씨 없으면 청양고추를 쓰기도 하는데 맛은 했을 때 맛은 고추씨가 더 좋더라고요. 나는 애기용으로 만들어 올 거야, 백김치. 그러면 고추씨하고 홍고추 다 빼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제가 저만의 히든 재료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 백김치의 매력을 좀 이렇게 쫙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왜 백김치 왜 사르름 동동 띄어가지고 막 먹잖아요. 근데 난 찬 것만 들어가면 속이 안 좋아. 오히려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 이러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때 같이 사용하면 좋을 게 바로 저만의 이건 삽주 꿀입니다. 이전에 그 위장병 단계별로 좋은 음식 추천해드린 영상 기억하시죠? 여기서도 제가 이 삽주 꿀이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본초 양명이 백출이라고 하는 양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와 같이 왜 속이 더부룩하고 체기가 있을 때 이걸 뚫어주는 위장을 건위작용이 있다 해서 건강하게 해주고 위장의 그 소화력을 도와주는 그런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화효소가 내가 평소에 잘 분비가 안 되고 위가 좀 운동 안 하는 것 같아. 위 무력증으로 좀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특히 찬 거 먹었을 때 나는 먹고는 싶은데 못 먹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속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건위작용이 있으니까 이 백출 삽주뿌리 항상 저는 음식할 때 같이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빨간 김치보다는 백김치 더 좋아하신 분들은 좀 매운 거 잘 못 먹고 평소에 좀 소화 잘 안 되시는 그런 분들이 백김치 더 좋아하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소화력을 더 확 향상시켜주면서 얼음 둥둥 뜬 그런 백김치 국물을 먹었을 때도 끄떡하지 않는 백출의 약간 건위작용, 그 다음에 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으니까 아주 궁합이 잘 맞고 이 특유의 약간 쌉싸름하면서도 달큼한 그런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깨끗이 말려서 건조해 둔 거를 백출을 한 요 정도 분량, 한 작은 조각으로 한 세네 조각 정도 넣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안에는 마늘, 생강, 그 다음에 고추씨, 백출이 같이 들어가서 건위작용을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효능을 발휘할 것입니다. 입구가 풀어지지 않게 꽉 묶어주세요. 자, 이제 백김치에 국물을 만들어 보면 됩니다. 다시마 육수 2L 이미 육수로 끓여놨습니다. 식혔어요. 멸치 액젓하고 그 다음에 천일염, 그 다음 찹쌀풀, 알배추 두 통에 찹쌀풀 한 컵이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그냥 한 거를 자, 멸치 액젓, 그 다음에 찹쌀풀, 그 다음에 천일염 자, 풀어주시면 됩니다. 기호에 따라서 뭐 뉴슈가 넣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좋아요. 근데 저는 오늘 뉴슈가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보통 뉴슈가 하게 되면 가볍게 단맛을 확 끌어올려주면서 국물을 좀 탁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설탕 대신에 조금만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것도 써도 좋긴 한데 저는 오늘 그것보다는 턱 쏘는 맛을 조금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이다를 조금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기호에 따라서 더 넣으셔도 되고 빼셔도 상관없습니다. 같이 이렇게 좀 저어주시면 이제 이미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김치통에다가 잘 절여진 배추 차곡차곡 넣으시고 지금 여기 있는 무가 중간중간에 박혀있으면 더 맛있잖아요. 무를 깔아주시고 배추 그다음에 사과 깔아주시고 쪽파를 특별히 썰진 않았습니다. 자, 네, 깔아주시고 배추 4등분을 해놨잖아요. 배추를 자 이렇게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무 전체 남아있는 거 그냥 쪽파 좀 남았어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좀 박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쪽파 좀 남았어요. 올려주시고 재료들 주머니를 이렇게 꼭 묶은 채로 놓아주시고요. 준비해둔 다시마 육수가 들어가가지고 아주 시원하면서도 김치 국물 홍고추를 아우 국물이 이렇게 자박하게 올라오도록 재료를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래서 누름독을 누르고 그 다음에 뚜껑을 닫고 백김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실온에 하루 정도 놔두셨다가요. 냉장고로 집어넣어서 한 3일에서 4일 정도가 지나면 아주 턱 쏘면서도 맛있게 시원하게 익은 백김치를 여러분들이 맛보실 수 있어요. 평소에 내가 좀 소화가 잘 안 돼. 속이 좀 더부룩해. 근데 백김치 또 살얼음이 있는 그 국물도 마시고 싶어? 가능합니다. 백출, 삽주뿌리가 들어가서 속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속을 뻥 뚫어주는 건위작용이 있는
삽주뿌리가 들어간 백김치 담가서 드셔보세요. 맛도 좋고 소화에도 그만입니다. 올 가을에는 이 삽주뿌리 백김치 한번 도전해 보세요.